후상의 눈물 시작할게. 후상의 눈물은 초등학교 교실이 배경이야. 그리고 나가 인물을 관찰하는데 서술자 나는 굉장히 냉소적이면서 합리적인 인물이야. 냉소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고 누굴 관찰하냐면 기표를 관찰하고 그리고 여기와 기표와 대응되는 담임선생님하고 형우를 관찰하는데 기표는 굉장히 가난한 집아이고 학교에서 문제아지. 기표는 물리적 폭력을 쓰는 아이야. 물리적 폭력을 쓰는 아이고 그러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거지. 가시적 폭력을 쓰는 그런 아이고 그런 무리이고 담임선생님하고 형우는 기표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위선적으로 기표의 세력을 누르려고 하는 거지. 굉장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고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 선의를 베푸는 척 하는 거지. 그렇게 보여, 남들 보기에는. 그래서 폭력을 행하는데, 이 기표에게 폭력을 해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기표를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비가식적인 폭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근데 누가 더 나쁠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들이 큰등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자, 큰등을 도와주는 것, 요건 표면적으로 기표를 돕는 것이야. 표면적으로 기표를 돕는 것인데, 그 이면적으로는 기표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기표를 무력화시키는 거.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병원에 있을 때, 왜 병원에, 형우가 이 반장이거든. 형우가 왜 병원에 있냐면, 기표가 이끄는 무리가 재수파거든. 재수파에게 폭력을 당해가지고, 폭행을 당해 입원해 있는 거야. 폭행을 당해 형우가 병원에 입원했어. 형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이제 나가 형우에게 병원에 있을 때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본 걸 지금 하굣길에 형우와 둘만의 자리가 되었을 때 나가 물어보는 거야. 나가 내가 관찰자고요. 1인칭 관찰자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눈짓이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그때 그일 담임이 시켜서 한 거지. 큰닝하게 한 거. 그거 담임이 시켜서 한 거지. 하면서 나가 형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한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하면서 이거 이제 다시 그렇지 하면서 재차 물으면서 확인하려는 물음이야. 담임이 시킨 건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물음이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기표를 위해 큰닝을 도와준 것 뒤에, 배후에, 그 배후에 누가 있어? 담임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지. 담임 선생님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키표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키표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키표의 길을 누르려고 하는 거야.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내가 키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머지않았다. 나는 웃어주었다. 키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형우. 형우, 내가 구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요. 나는 형우와 담임선생님이 기표를 구해준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야. 기표를 구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형우는 자기가 기표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래. 기표가 자기가 구해주는 느낌이 드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래. 완전 형무는 기표를 무시하고 있지, 그지? 기표를 무시하고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웠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던 재수파들이었다. 이 기표를 둘러싸고 있던 이 재수파들이 두려움이 대상인 거야. 이 학급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야. 그걸 지금 힘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이 없어졌다. 그 조직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하면서 자, 근거를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형무가 말한 것에 대한 그 조직이 재수파가 없어졌다는 형무의 말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근거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병원에 왔을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서로 모르게 다녀갔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불신한다는 거지, 그지? 이게 재수파가 와해되고 있다는 근거고. 기표도 왔으니 내가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기표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지, 그지? 기표에 대한 적대감이고, 이런 적대감을 갖고 있으면 기표를 진짜 위해서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 그럴 테지.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표가 갔다는 것은 기표가 졌다는 거잖아. 그래, 다른 애들이 나한테 사과했다고 해서 재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 거야.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뱀이나 다름없어. 걔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화폐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수파가 와해되고 있다는 근거지, 이것도. 와해되고 있다는 근거고. 형무가 갈라서야 하는 길목에 와 있었다. 나는 형무네 집 쪽으로 따라가며 물었다.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형무가 나를 향해 싱그웃었다. 여기서부터 간략하자.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에다. 거기다가 그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 있다. 시집간 기표 누나가 주는 돈으로 좀 치우고 갈게. 겨우 먹고 산댄다. 기표 동생이 셋이나 있다. 기표 바로 밑에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보탰는데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여기까지 갈로 닫고 여기서 형우의 말을 통해서 기표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 드러나지. 기표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 드러나고 이 기표는 아 기표래 형우는요 이 어려운 기표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기표를 무력화시켜요.
아무튼 생활이 말도 아니라는 거야. 재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에 가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재수파들도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을걸?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낸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기표는 지금까지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두려움의 대상에서 앞으로 이제 가난한 집에 불쌍한 애가 되는 거야. 집에 불쌍한 아이로 전락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담임과 형무가 만들고, 그래서 기표의 힘을 빼버리는 거야. 중략 부분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교단에 내려쓰고, 그 대신 반장 임형우가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단의했었다. 담임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친구가 누굴까요? 기표겠지. 그지? 구원해 준대요. 구원. 구원은요, 이게 기표를 위하는 게 아니야. 기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길들이는 거야. 통제하고 길들이는 것. 굉장히 담임선생님이나 형무는 이선적인 인물이야.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무는 언젠가 학교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표의 가정 형편을 반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기표의 동의를 받지 않는 거야. 기표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정형편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지. 그로 알림.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무의 혀였다. 말을 너무 잘해, 얘가. 너무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야. 나에게 얘기를 들려줄 때의, 그런 적대감. 얘는 형무는 원래 기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기표가 자기 병원 찾아오는 것도 너무 싫어했는데, 그런 적대감은 시선도 감추고 오직 우이와 신뢰 가득한 말로서 우리 친구 기표를 미워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굉장히 이선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인지 알수 있겠지. 그 형무의 굉장히 이중적, 위선적 모습이야. 이중적이고 위선적 모습이고,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정경이며, 기표 어머니의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버스 안내원을 하던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김편의 식구들의 배고픔이 눈에 보이듯 열거되었다. 그런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결코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학교에 나온 기표의 의지가 또한 높게 치하되었다. 기표의 적대감 갖고 있으면서 기표를 지금 지켜세우고, 기표를 지켜세우고 미화하지. 미화함. 굉장히 좋게 얘기해주고 있어.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도 유급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의 학비를 더 마련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들 가슴에 뭉클 뭔가 던져주었다. 나는 얼마 전 기포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에 떨어져 내릴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무는 기편의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오던 기피의 회상을 빈곤이라는 역겨운 것의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로 하는 것 같았다. 요 부분은요, 기표가 신화적 존재라는 그 허상이 사라지고 지금 기표는요, 이 형무의 이말 때문에 기표가 신화적, 지금까지 아이들한테는 근저 못할 아주 힘이 있는 신화적 존재였거든. 그 신화적 존재라는 허상이 사라지고 동정받아야 될 불쌍한 아이가 되는 거야. 받아야만 하는 초라한 존재로 지금 기표를 전락시키고 있어. 기표는 판잣지급 냄새 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지금 변신돼 버린 거야. 이건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는요, 몰락한 기표의 처지를 비유한 거지. 몰락한 기표의 처지를 비유한 말이야. 한 가지 또 알려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남이 모르게 도와온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표 그 재수파들이지. 걔네들도 미화해 버리는 거야. 그것은 기표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재수파라고 불러온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이 무시해온 그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우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 용돈을 저축하고 또는 방학 때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해서 받는 돈으로 기표를 도와온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매달 자신의 귀한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넘길게요. 지울게. 피를 세 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을 우정으로 써 구원하려 한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하면서 기표에 대한 재수파의 복종을 순수한 선으로 둔갑시키는 거야. 순수한 선으로 미화했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지, 그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그 틀어 보기에는 엄청 형우가 기표를 이해해주는 척 하는 거지만, 기표를 완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 재수파 아이들이 두려움에 의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실천한 것으로 미화시켰고, 실천한 것으로 미화시켰고, 그러면서 기표의 그 처지, 가난함을 부각시켜주고 있어. 협동과 봉사, 기여정신의 산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매함이었습니다.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 먹어야 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면서 기표의 악행을, 기표가 도시락, 남의 도시락 갖고 와 먹고 이런 기표의 악행을, 기표의 악행을 어쩔 수 없어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한 행동으로 표현했지. 이러면서 이것도 기표에 가난함을 부각하는 거야. 기표 걔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난한 집 애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주 교묘하게.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깊은 감동의 강물이 모두의 가슴 한가운데를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반아이들도, 이 그게 없지, 그지? 반아이들도 이 판단, 이렇게 진짜가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자, 우상의 눈물. 우상은 누굴까요? 우상은 기표야, 기표. 기표를 가르치는 거고. 우상의 눈물. 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담임과 형무에 이선적이고, 담임과 형우의 위선적인 폭력으로 인해, 형우의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지. 위선적인 폭력으로 인해 맞게 되는 기표의 최후가 우상의 눈물이야. 기표의 최후. 자, 그 뒤에 기표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기고 학교를 안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